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청신호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네, 어떻습니까?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스마트폰용 OLED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자리를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성장세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디스플레이 시장 조사 업체 DSCC라고 있는데요.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2분기에 전 세계 스마트폰용 OLED 점유율에서 73%나 가져가면서 압도적인 1위를 좀 지켰습니다. 2위는 중국 BOE였고요. 점유율이 6.7%였고 LG 디스플레이가 6.5%로 3위에 올랐습니다. 이 조사 업체는 이제 2분기 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을 탑재한 스마트폰 신제품이 줄줄이 쏟아진 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살펴보니까 이 기간 신제품이 13개나 쏟아졌더라고요. 특히 뭐 삼성전자가 신규 폴더블폰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역대급 판매량을 이미 기록했다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죠. 또 신규 아이폰 출시까지도 효과가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3분기에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72%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 3분기 실적 역시도 호실적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 5천억 원 수준인데요. 2분기 연속 1조 원대 영업이익 행진이고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했을 때는 한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니까 실적마저도 역대급 실적이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반면 LG 디스플레이 아까 앞서 말씀하신 3위권 얘기하셨는데요. 여기는 지금 3분기 전망이 또 적신호군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신바람을 내는 것과 반면 대형 OLED에 좀 집중을 해왔던 LG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최근 LCD 패널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좀 3분기 저조한 성적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6천억 원대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7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린 전분기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증권사들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LG 디스플레이가 3분기 8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불과 한달새 기대치가 크게 낮아졌고요. 아무래도 LCD 가격이 그날 뭐 최근에 몇 년간 끝없이 하락을 했는데 지난해 5월부터 이게 꾸준히 상승 반전을 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수익성 개선 효과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LCD 가격이 다시 하락 반전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이런 수익성 악화가 실적 전망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떨어졌나 봤더니 지난달 기준으로 32인치 LCD TV 패널 평균 가격이 2주 전과 비교해 18%나 떨어졌더라고요.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고민도 한층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뭐 하지만 오늘 시장에선 LG 디스플레이 지금 뭐 강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시장 전반적으로 그 주요 기업들 지금 기관의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기관이 지금 3거래일째 지금 매수가 점점 규모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을 했는데 뭐 앞서 얘기했던 이런 어떤 업황의 분위기 때문에 좀 반영이 된 건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IBK 투자증권이 오늘이죠. 이제 LG 디스플레이 주가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요. 목표 주가를 기존 3만 3천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크게 끌어내렸습니다. 앞서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목표 주가를 2만 1천 원, 또 하나 투자증권도 2만 7천 원까지 내렸는데요. IBK 투자증권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최근 LCD 패널 가격 하락을 목표 주가에 반영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흐름이 당분간 좀 이어지면서 내년 영업이익 규모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LCD 가격 하락이 좀 예상보다도 더 빠르고 그 하락폭도 좀 크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막 하락 반전한 하락 국면 초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당장 좀 주가가 반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익성이 높은 OLED 전환을 이것과 관련해서도 최근 뭐 OLED 생산 핵심 기지가 바로 중국에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최근에 뭐 전력 수급 문제로 비상이고 기업들에게 공장 가동 중단 뭐 또는 감축까지도 고려하는 상황이어서 우려가 더해지고 있고요. 여기에 뭐 주요 부품 수급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LG 디스플레이의 뭐 하반기 실적 부정적 영향이 예상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뉴스 이슈 두 가지 뉴스 이슈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김종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